그리고 부상 때문에 6월 23일에야 팀에 합류를 했던 나성범 선수. 오늘이 시즌 47번째 경기였는데요. 오늘 때려낸 홈런으로 전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해설진에서도 김태형 위원이나 이순철 위원님께서 뭐 정말 나성범 선수가 노림수를 갖고 있다. 정말 네. 정확한 타격을 했다라고 많은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오늘 나성범 선수가 이 커브를 확실히 노렸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성범 선수가 오늘 경기 곽빈 선수가 빠른 공이 아무래도 좀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구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빠른 공은 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커브를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구에 지금 빠른 공을 버린 이후에 두 번째 커브를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들어온 커브를 정말 노려치듯이 큰 스윙을 만들어가면서 홈런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의 이 홈런은 사실 나성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 빠른 공을 일단 버린 상태에서 두 번째 지금 각이 큰 변화구를 사실은 나성범 선수가 다시 한번 그 공을 오게끔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같은 구종 커브가 왔고 같은 코스에 온 공을 오른쪽 골반을 먼저 열어놓은 상태에서 각을 벌려놓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큰 스윙을 보여줬는데 이 공이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서 맞아떨어지면서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성범 선수가 올 시즌 전구단 상대를 해서 홈런을 만들어낼 때 보면 역시 노림수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서 나오는 홈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복귀 이후로 정말 쉬지 않고 타선을 뜨겁게 달궈주는 나성범 선수인데요. 이렇게 기아가 10년 만에 9연승을 질주하게 됐습니다. 기아 타선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어제 경기 우천 취소가 됐음에도 이 타격감은 식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기아가 2013년 이후 10년 3개월 만에 9연승을 질주합니다. 이 연승 기간 동안 테이블 세터진의 활약이 엄청났죠? 지금 10개 구단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테이블 세터 이 두 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박찬호 선수가 3할에 도전을 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자신감이 넘치는 네, 타석에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김동현 선수 역시도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확실히 팀의 활력소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뭐 박찬호 선수가 다시 한번 또 좋은 타구를 만들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박찬호 선수가 워낙 최근에 타격감이 좋다 보니까 지금처럼 바깥쪽에 흘러져 나가는 유인구에도 컨택을 하면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또 타점까지 연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또 특히나 최근에 좀 지칠 법도 하지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기아 타이거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뒤에 나온 김동호 선수인데요. 김동호 선수는 최근에 밀어쳐서 홈런을 많이 만들어내고도 있지만 오늘 잠실 야구장이 중단을 때려내는 큼지막한 홈런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이 홈런은 코스를 봤을 때에는 투수의 실투가 아니라 높은 존에 어떻게 보면 버리는 구종으로 활용하는 코스였는데 김동호 선수가 이 공을 받아치면서 홈런을 만들어냈고 또 정말 뭐 최고의 파워까지도 겸비한 김동호 선수의 이 타구가 오늘 경기만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봤을 때에도 기아의 테이블 세터진의 이 역할이 밥상 차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해결해주는 역할에 이 테이블 세터진이 되면서 더 높은 순위를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8월 이후로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1위. 이렇게 타선의 힘으로 9연승을 질주하는 기아입니다. 9연승 기간 동안 타선의 활약 한눈에 살펴보시죠. 8월 24일부터 시작된 승리인데요. 오늘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이 4번에 평균 8.7 득점으로 타선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결승타를 때려낸 선수를 살펴보면 해결사도 상위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쉬어갈 데 없는 타선을 자랑하고 있는 기아입니다.